좋다. 맨날 새벽에만 가다가 이렇게 또 여름이니까 선선한 저녁 때 오니까 또 되게 좋네. 와, 나 지금 이거 올라왔다고 힘든 거야? 어떻게 하면 좋니? 와, 예쁘다. 진짜 오늘부터 1일이다. 무조건. 마봉이 내가 왔다. 36.2도. 와, 네. 전 정상입니다. 와, 여기 지금 잔디 너무 예쁘지 않아? 새 잔디는 이렇구나. 사람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많이 닿지 않았지. 만져보고 싶다. 우와, 잔디 너무 예쁘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아차산이에요. 우리 아차산 기억나? 민경 언니랑 그때 겨울에 왔었잖아요. 그때 막 핫팩 들고 왔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저기서 소개했단 말이지? 그때만 해도 여기가 주차장이었어요. 우리 그때 그냥 편집됐잖아. 강진구에서 이 공영 주차장과 이 바로 옆에 언니가 말한 만남의 광장 있지? 여기를 합쳐서 이제 광진구 문화 힐링 광장으로 만든대. 너무 좋다, 근데 그거. 그래서 뭐 문화 시설도 있고 이제 공연 시설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빨리 바뀌었다. 진짜 현대사회 빠르다 빨라. 근데 너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 그 몇 달 전에 추억을 되살리며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오프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었지. 민경 언니랑. 어, 추억 돋는다. 언니 잘 지내지? 카톡 할게. 오늘 이렇게 아차산 입구에 왔고 오늘은 진짜 멋진 야경을 보는 그런 야등을 해보려고 해. 물론 야등을 우리가 몇 번 했었죠. 인왕산도 했었고 불암산도 했었죠. 근데 아차산, 용마산은 좀 특별한 것 같아. 왜냐면 한강까지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찐 서울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고, 뭐 아차산 소개는 예전에도 했지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차산은 295m, 용마산은 348m. 근데 아차산의 최고봉이 이제 용마봉이고 우리는 아차산에서 용마봉까지 가는 거예요. 아차산은 광진구에 있는 산이야. 광진구와 구리를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고 용마산은 이제 면목동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곡동, 면목동 이렇게 거쳐서 동을 거쳐서 이제 갈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팀에서 되게 멋진 야경 스팟을 몇 개를 엄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얼마나 예쁜지 같이 봐줄 거지? 아차산은 진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되게 큰 산이야. 왜냐면 이 아차산이 바로 그 한강과 서울이 다 보이는 곳이거든. 그래서 요 산이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다 보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아차산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차산에 온 거예요. 이제 여기 아차산을 갔다 오면 되게 잘 나갈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기 위해서 아차산에 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출발을 해볼까? 출발! 좋다. 맨날 새벽에만 가다가 이렇게 또 여름이니까 선선한 저녁 때 오니까 또 되게 좋네. 에어컨 바람이 아닌 그냥 시원한 바람에서 등산하는 게 너무 좋네요. 오, 밝다. 봐봐, 지금 아차산의 변신이야. 어떻게 생각해? 와,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아차산이 진짜 좋아졌어. 앞에 그 주차장도 잔디랑 그 문화공간으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 데크에 조명에 막 너무 예뻐. 이거 봐.
이렇게 산책하기 되게 좋게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아, 그래.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야. 아주 잘 썼어요. 아차산 플렉스. 제대로 하셨구만. 아차산 용마산은 그래도 암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 흑산이 아니야. 와, 나 지금 이거 올라왔다고 힘든 거야? 어떡하면 좋니? 와, 아, 왜 쉬운 산이 없는 거야? 아, 정자가 나왔다. 팔각정 나왔다, 팔각정. 제 팔각정이 아니고 이름 바뀌었을 텐데, 고구려정인가? 고구려정. 고구려정 왔으면 다 왔네. 와, 벌써 너무 예쁘다. 맞아, 내가 이걸 보려고 왔어. 더 높은 데 가서 더 예쁘게 봐야지. 조망이고 자시고 이렇게 덥다고? 와, 와, 예쁘다. 이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조망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누가 쳐들어도 다 보이니까 여기를 개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진짜 피바다의 그런 전쟁터. 그만큼 아차산이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땀이 날 일이야? 아, 여기에 앉아서 내가 언니한테 그 온달 장군의 전설과 아차산이 왜 아차산이 됐는지 얘기해 준 게 여기였어. 아까 거기가 아니었네. 온달이. 우와, 여기가 더 예쁘다. 진짜 오늘부터 1일이다.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트할 때 여기로 와. 데이트할 때 여기로 오세요.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오라고.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헤어질 수는 있어. 그 여자친구가 아니다, 헤어진다라기보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산할 수 있지. 여자친구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남자친구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너무 예쁜데? 나 어디 무슨 해외 여기. 어머나, 지금 여기 두바이 아니야? 아차산 내가 봤을 때 가성비 되게 좋은 산인 것 같아요. 얼마 안 올라오고 진짜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잖아. 왜 되게 그 뭐 월악산도 그렇고 치악산도 그렇고 올라갔을 때 그 조망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단 말이지. 근데 힘든 만큼 올라가서 보면 또 그 감동이 있는데, 또 아차산 또 아차산 나름대로 그 큰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멋진 이 야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예쁜 게 뭐냐면 이 강물에 비치는 불빛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강물에 비치는 불빛이 너무 예뻐. 해외보다 더 예쁘다, 여기 야경이.
정상이다! 야호! 아차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차산은 주변의 용마봉. 아, 우리가 가는 곳이 용마봉이잖아요. 아차산의 최고봉. 망우현을 함께 부르는 표현이었지만 요즘은 주변의 산지와 구분하여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었거든. 아차산 용마산인데 용마산의 그 최고봉은 용마봉이잖아요. 근데 왜 아차산의 최고봉을 용마봉이라고 할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옛날엔 이게 다 하나였지만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용마산, 망우산, 아차산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르신들은 아차산에 다 한 줄기라고 이렇게 보시니까 어찌 됐던 옛날로 치면 아차산의 최고봉은 용마산이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밑에서 우리 광진구 플렉스 봤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일이야. 이런데 돈 쓰는 건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여기도 정상석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약간 철제구 좀 차갑잖아, 그쵸? 돌. 아니면 그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차산 입구에 오는 그 아차산 돌 있죠? 그 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아차산도 정상이 뭐 용마봉처럼 딱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딱 따옴표하고 아차산 정상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 왜냐면은 외국인들도 아차산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가깝고 야경이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아차산의 정상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좋지만 그 정상석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땀티를 안 보시는 걸 거야. 그치? 이제 용마산만 가면 된다. 아, 끝나고 진짜 맥주 한 잔 그냥 원샷으로 들이키면 딱인데. 어? 와. 여기도 너무 예쁘다. 여기가 약간 구리 쪽이지. 왜냐면 아차산이 그 광진구와 구리의 이제 경계인데 우리가 아차산 정상을 지났으니까 이제 이쪽 약간 구리 쪽인데 너무 예쁘다. 저기 혹시 무슨 달이야? 아, 구리 암사대교. 너무 멋있다. 반지 같지 않아? 이렇게 쏙 끼면 반지 들어갈 것 같아. 구리씨 안녕. 강동구 안녕. 광진구 안녕. 자, 이제 우리는 면목동으로 갑시다. 면목동 어딘 줄 알죠? 용마산? 네, 면목동으로 갑시다. 내가 오늘 생각한 아차산이 야등은 이런 게 아니었어. 되게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 갬성 등산 있잖아. 야간 등산 아주 멋진 야경을 보여준다 하더니 야경 보기 전에 와. 마봉이 내가 왔다. 봤어 몰래? 뭐 이 자식아? 오늘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내가 우리 팀의 이런 고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산에 무사히 올라왔어. 아, 너무 좋다. 우리 세 번째인가? 용마봉? 그치? 우리 한창 그 서울에 오늘만큼은 서울의 덕유산이라고 해서 눈올 때랑 여기서 눈사람 만들었잖아요.
또 그 민경 언니랑 감동적으로 올라왔던 용마봉이 있었고, 세 번째,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누가 보면 어디 설악산 온 줄 알겠네. 아차산 용마산도 충분히 가볍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산인 것 같아, 암산이라서. 아, 어쨌든 이렇게 무사하게 왔습니다. 와, 밤에 오니까 정말 좋구만. 아, 이제 하산을 할 건데, 사실은 아직 오늘 하이라이트가 안 끝났어. 여기서 한 3분? 3분 정도 내려가면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예쁜 야경의 명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야경을 만끽하고 이제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오늘 어쨌든 아차산 갔다가 용마봉까지 이렇게 정상을 찍었고, 그래도 서둘러서 와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4분이 내려가면서 진짜 멋진 야경을 보러 가자고요. 출발! 갑시다! 이제 야경 하이라이트에 다 온 듯. 우와! 어머, 뭐야!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진짜 웬일이야, 이게!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린다. 진짜 가슴이 뻥 뚫려요. 너무 예쁘다. 왜 우리 몰랐지, 여기를? 어머나.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우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기분?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예뻐요. 내가 지금 보여줄게요. 와. 이곳을 서울 최고의 야경 베스트로 선정합니다. 왜냐면 불암산도 너무 예뻤죠. 불암산도 진짜 예뻤고, 뭐 인왕산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가슴이 진짜 완전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서울의 동서남북이 다 보이니까 온 서울이 다 보여. 한강도 보이고. 너무 예뻐요, 진짜. 와, 답답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진짜 좋겠다. 저도 이 밑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막 안 좋은 일도 있으면 막 또 서로 화도 내고 막 이러는데, 또 위에 올라오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쵸? 그래서 꼭 등산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산에 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야경을 보면.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내가 맨날 엄마 아빠 전화 오면 아 왜 이렇게 받으니까 아 왜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또 이걸 또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회개를 하네요. 자, 또 우리는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너무 예쁜 야경을 뒤로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산 합시다. 화이팅! 갑시다. 자, 안전하산 했습니다. 내려오는 건 진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 오늘 진짜 좋았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끔씩 야등을 와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고, 같은 산이지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마가 끝났잖아. 장마 끝나서 정말 이제 무더위 시작이에요.
더위 조심해야 돼. 근데 이렇게 더울 때 가끔씩 저녁에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야간 산행은 훨씬 더 선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컨디션에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또 너무 멋진 야경이 있기도 하고. 물론 오늘 우리는 갑자기 좀 속력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땀을 지금 거의 목욕을 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오늘도 같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야경 보여줄 수 있어서 오늘 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번 한 주도 더위 조심하고 다음번에 더 멋진 산에서 만나. 안녕. 잘 자. 굿나잇. 이럴 때 맥주 한 잔 짝 있으면 좋은데, 그쵸? 네, 하지만 우리는 산에 올라가니까 맥주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냥 오늘 야경 봤다 치고 맥주 마시러 갈래? 너무 덥다, 진짜. 이런 날은 정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필요한 날인데.